그 실내 인테리어 전망이 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네, 국민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, 실내 환경 속에서 사느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. 예. 또 실내 디자인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무대 디자인도 가지요. 그다음에 인테리어 회사도 가지요. 그다음에 방송국에도 가지요. 뭐 등등 여러 군데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HA라는 게 있다.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. FA가 공장 자동화라듯이 홈 오토메이션은 이제 보면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전화 한 통 하면 전화 한 통화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을 작동하거든요. 그런 것을 이제 멋있게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실내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각광받을 분야로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네.